지난 15일 민주당은 22대 입법 과제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와 40만 원 인상을 제시하는 기초연금법 확대 법안을 사실상 확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초연금 100% 지급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 연간 총 지급액은 2030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49조 3천억, 현행 유지를 하면 한 37억이 되는데 이때보다도 한 13억 3천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비용 추계를 해보면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을 하면은 내년에 12조 3천억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73조 원 이상으로 재정 소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19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가 노인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대다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면은 빈곤 해소 효과는 크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선별적 지원을 주문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기초연금 정책은 노인 빈곤율을 사실상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도 악화시켜서 재정 지출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노인과 청년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개혁에 우선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